이렇게 올리니까 왕관을 씌워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관을 준비를 못하고 어깨띠를. 자 이제 미스 선, 진, 전 대회 미스 진입니다. 자 이번 미스 진 어디 가셨어요? 네, 자 김예지 양. 자 어깨띠 전달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아름다운 모임을 만들어서 정말 한복을 널리 홍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 다음에 미즈 안 올라오셨어요? 시니어 올라오셨어요? 지난 대회는 시니어가 없었습니다. 자 시니어 진은 우리 네 자 사문단장이신 예일세무법인 대표 세무사 장경상 네, 세무사님께서 시니어 진 어깨띠를 전달을 해주시고요. 이것도 좀 네. 자, 미스 미. 네. 시니어 특별상. 입상자들이 안 올라오셨어요? 뭐예요? 미스 미. 오신 분들은 뭐 나중에 오신 분 전달해드리고 하고요. 우선 지난 대회 입상자분들이 그 1등이 300만 지난 이번에는 상금이 없었나 지난 대회 상금이 있었습니다. 1등이 300만원, 2등이 200만원, 3등이 100만원에 상금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회에서 전달을 못했고 이번 대회에 전달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현찰이 도착을 안 하고 300만원, 지금 1800만원 제 상품권으로 도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달식을 일단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봐주세요. 카메라 봐주세요. 자 이 전달을 우리 대회장님께서 직접 좀 네, 전달하시고 그리고 대회 마무리 한 후에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미스 선 권효선 양이죠? 네 일단 네. 전달을 받으시고요. 네, 다음에 미스 진. 네. 네, 미즈 선 박경원. 진 김소진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나오셔서 기념사진 촬영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촬영하시고